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마르크스로 갑니다. 자, 마르크스. 자, 이 칼, 우리가 마르크스라든지 뭐존 스튜어트 밀 이런 학자 등인데, 이 마르크스의 우리 절대 지대설입니다. 자, 절대 지대설은 이제 그 니카도의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력 차이와는 무관하고 이 토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는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또이 질문도 많이 나오죠. 그럼 절대지대설에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바로 토지 소유 자체다.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소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자, 20회 시험에 또 정답을 물었죠. 요것은. 그리고 여러분, 요 내용이죠. 요 내용 몇 개를 딱 박스에서 작년에 누구 이론, 마르크스 이론 출제를 작년에 또 했어요. 작년 시험에는 5초 만에 답이 나왔어요. 바로 쉽게 바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지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절대지대입니다. 독점적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란 얘기예요. 자, 우선 마르크스가 나오고 튀네. 자, 여러분이 튀네네 이론이 나오죠. 자, 튀네네 입지 교차지대에서는 튀네는 최초의 농업 입지론을 주장을 하죠. 최초의 농업 입지론을 주장한데 1826년에 무슨 누구의 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최초의 농업 입지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입지 교차 지대설인데 튀네는 여러분 니카도의 이론 이 니카도의 이론에다가 자, 여러분 니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튀네는 여기다가 뭐를 첨가시켰냐면 위치를 첨가시켰어요. 즉 지대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이기 때문에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위치 지대설. 자, 그래서 튀넨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지대, 이 중심지인 시장. 중심지인 시장이고, 거리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런 형태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이 지대 지불 곡선인 한계 지대 곡선이 나오는데 이 한계 지대 곡선은 오른쪽 밑 우하향한다.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한계 지대 곡선은 역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면서 지금처럼 직선의 형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는 역 선형,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뭐죠? 이 중심지로부터 이 거리 떨어진 점은 지대가 뭐가 돼? 제로가 되는 점이죠. 지대가 0이다. 제로. 예, 제로. 지대가 0인 상태 있는 거리다. 지대가 0인 상태 있는 거리. 지대가 0인 상태인 거리인 한계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한계지 이 점을 넘어가서는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한계지 안에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 토지가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절약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그래서 튀넨은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수성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튀넬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 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절약되는데 수송비 절약이 적으니까 이렇게 지대는 낮아요. 그럼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 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지대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요거죠. 결국은 이 한 계지에서 A, B 두 농업용 토지와 한 계지와의 거리 차이, 이 A, B 이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이만큼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튀넬을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죠. 수송비 차이가 결국 지대. 여러분 니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지만은 튀넬은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이때 지대는 우린 튀넬은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를 빼고 또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수송비를 빼야 지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건데 이것을 또 단위거리당 수송비에 거리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수송비가 되겠죠. 수송비. 자, 이때 생산물 요 점이 바로 우리는 뭐죠? Y절편. 이게 바로 Y절편인데 이 점이 바로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거예요. 그럼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은 이 점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우리는 A라고 보면 지대는 Y 축. 요것을 이 점을 A라고 보면 여기 A 마이너스 요 기울기를 B라고 보면 이게 B. 이게 B다. 기울기. 거리는 뭐 X축. 그래서 1차 함수인 선형이고요. 마이너스 기울기 가진 1차 함수 역선형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21회 시험은 요값 숫자가 다 주어졌어요. 그럼 지대 얼마냐 계산하는 문제 2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계산 문제. 시험에 또 튀넬 A로 많이 내거든요. 튀넬은 수송비 전략에 관련해서 지대다 수송비를 강조한 것 또 13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15회 시험에 또 출제했고요. 그리고 튀넬 이론만 출제했죠. 그리고 요 학자들의 견해 많이 출제했습니다. 21회, 22회, 23회, 24회, 26회 학자 5명 주고 틀린 거 찾아내라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온 학자가 니카도 그리고 마르크스 튀넬 요건 우선 출제를 하는 새 학자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중심진 시장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죠. 지방 농업이 나타나고 중심지에서 거래가 멀어져서 지대는 낮아지니까 조방 농업이 나타나요. 그럼 시험에 출제 자주 되는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이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래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감소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증가한다. 이 두 질문이 또 출제를 많이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염두에 우리가 증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197페이지 맨 밑에 거기 맨 밑에 증가 감소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위에 밑에서 네 번째 수송비 전략분만큼의 지대를 발생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9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이론을 제창한 학자가 누구? 튀넬이다. 자, 토지의 공급 독점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우리는 바로 독점 지대라고 하는데 자, 이 독점 지대설은 우리
출제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새 학자 잘 봐두시면 되겠죠. 새 학자를. 자, 새 학자를 잘 봐두시고요. 자, 20세기에 들어서면 또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경제학자들은 농경지의 지대 이론보다는 위치에 따르는 도시 토지의 토지 가격, 지가에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은 이미 배우셨습니다.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위치의 유용성에 따르는 화폐 가치 총액을 지가라고 하면서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허드는 지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지가는 도심으로부터인 거리인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허드죠. 그래서 허드는 거리 개념이 시간적, 생태적 거리 개념을 의미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미 두 이론은 배우셨고, 우리 출제는 누구를 한다? 거기에 헤이그를 출제를 해요. 헤이그. 자, 헤이그는 20회, 22회, 26회 시험에 출제를 세번 했어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자, 우선은 중요한 네 번째 학자가 나왔죠. 자, 중요한 네 번째 학자. 이 니카도 마르크스 튀네 새 학자에서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학자입니다. 헤이그는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교통비 절약분을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했다.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킨 이론이 말하고요. 교통수단이, 헤이그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간의 마찰이 적어져요. 그래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지대도 높게 형성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마찰 비용으로서는 뭐를 지불한다? 지대와 어떻게 돼요? 교통비를 더해준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반대로 교통비는 증가하는데, 요두 개는 무슨 관계? 상충 관계, 마이너스 관계, 역관계,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죠. 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뭐 한다? 낮아지고 교통비는 증가하는 역관계. 관계,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 헤이그 이론 또 출제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 199페이지 맨 밑에 토픽한데, 요거는 뒤에 가서 부동산 이용 가면 또 배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노스. 자, 노스 교수, 남가주 대학의 노스 교수에서 나타나는 토픽화 연구입니다. 자, 토픽화 연구인데, 미국의 캔자스 주에 이 토페카는 타운이거든요. 타운,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이 소도시의 지가 구조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죠. 이 지가 구조가 분석했는데 단순한 형태를 띠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형태죠. 자,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100% 입지인데, 상업용 업무 지역이 가장 높겠죠.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거북이 굿자. 거북이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거북이를 뒤집으면 이런 형태 모양이 보인다고 해서 구배라는 명칭이 붙었거든요. 지가 구배 형상, 일명 이것을 토페카 형상이라고 하죠. 이 지가 구배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인 학자가 우리가 노스 교수다. 자, 200페이지에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여러분 15회 시험도 나오고 16회 시험에도 나오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 윌리엄 알론소. 자, 윌리엄, 우리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나오죠. 자, 입찰지대의 개념, 시험에 또 15회 시험에 나왔었죠.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익에는 가장 높은 최대 금액이야. 최대의 금액이거든요.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니까 이윤은 없거든요.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니까 초과 이윤은 제로가 돼. 이 초과 이윤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바로 입찰지대야.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주니까 우리가 초과는 0이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한정된 토지를 최유효 이용의 원리에 따라 토지는 배분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입찰 지대설인데,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도심에서 이 지대 거리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도시 내 산업은 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세 산업만 볼까요? A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자,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인데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뭐 한다? 입찰 경쟁을 붙어. 여러분, 입찰 경쟁을 하면 누구에게 토지는 배분되느냐? 당연히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줘요. 그럼 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여기까지는 도심에서 이 정도 거리까지는 A에게 토지 배분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B에 배분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C 산업에 토지를 배분된다.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 곡선이죠. 자, 입찰 지대 곡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입찰 지대 곡선 보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울기는 완만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1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또 15회 시험에 또 기울기를 물었죠. 15회 시험에는 기울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 교통 비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계 교통 비용. 그럼 이 한계 교통 비용은 단위 거리는 1km입니다. 도심에서 1km 멀어진다. 1km 멀어짐에 따라 총 교통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총 교통 비용 변화분을 묻는 게 바로 뭐가 된다? 한계 교통 비용입니다. 자,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도심에 가까울수록 급하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완만한다. 이건 10회. 15회는 이 기울기 요 개념을 출제인데 15회 정답이죠. 15회 시험에는요. 요거 반대로 출제해서 분모분자 반대로. 그래서 15회 시험에는 이 기울기를 우리가 출제인데 반대로 해서 정답지만 물었어요. 네? 자, 10회 15회는 이 기울기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 두시고, 그리고 16회 시험은요, 입찰 지대 곡선의 개념을 물었어. 자, 입찰 지대 곡선의 개념이 또 16회 시험에는 정답 지문, 또 20, 또 6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 입찰 지대 곡선의 개념. 많이 내죠? 입찰 지대 곡선의 개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입찰지대고 선, 그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포락선. 포락선. 가장 높은 부분의 산업의 지대의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연결한 포락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한번 출제를 또한 거예요. 포락선 용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입찰지대 곡선 개념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이 튀넨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튀넨. 예? 튀넨의 이론을 뭐 했다? 알론선 튀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시켜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을 우리는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튀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입찰 지대 이론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우리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 올래 될 텐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자 202페이지 보시면 신고전학파가 나오죠. 자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에 나와요. 뭐 1890년대에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 시기인데 신고전학파는 토지 자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전학파는 토지 자본을 구별하는데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고, 자본도 생산 요소고, 노동도 생산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이 지대는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 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이지만은 신고전학파는 요소비용으로 파악한다는 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자,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인데 알프레드 마샬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은 요거 준지대를 두번 출제했어요. 자, 준지대를 24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준지대, 쿼지 렌트. 자, 준지대는요, 준지대는 단기에 성립을 하는 거예요. 준지대는 단기. 자, 준지대는 단기에 성립을 하는데 토지는 우선 고정돼 이동할 수 없죠. 토지 이외입니다. 자, 토지 이외의 고정. 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예를 들면은, 뭐, 기계라든지, 기구. 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준지대입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은 생산 요소, 고정된 생산 요소 기계 기구가 변해요. 생산 설비가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 기구가 변하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어뢰에만 성립한다.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하는 용어다. 개념 두번 출제가 된 내용이죠. 자, 준지대의 개념 잘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우선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지죠.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돼요. 자, 여기서 생산 요소를 공급을 이만큼 하면은 나는 최소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균형 가격을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근데 또 나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 이만큼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지불하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해 주면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이 우리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 불로소득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경제지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탈리아 경제학자 우리는 파레토라는 게 있어. 파레토 사람을 따서 이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합니다. 자, 이 파레토 지대는 총수입에서 빼야 돼요. 뭐를 빼느냐? 자, 총수입은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요게 총수입이죠. 요 파란 부분에 이 면적, 이 파란 부분에 이 면적이 총수입이야. 총수입. 총수입에서 뭐를 빼려냐?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빼야 돼. 그럼 이 밑에 있는 부분 뭐죠? 생산 요소를 공급을 이 정도 하면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이 금액을
우리 뭐라고 한다?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이 금액을 전용 수입이란 말이에요. 전용 수입. 이흰 부분이 바로 전용 수입이다. 근데 이 전용 수입은 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자, 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이 바로 전용 수입이죠. 그래서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면은 경제 지대인 파레토 지대가 됩니다. 자, 이때 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은 요 신선이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급하면 이렇게 경제 지대는 많아지고 전용 수입은 줄어들어. 그래서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는 많아지고 전용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 노란선이 계속 노란선이 계속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급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급해서 이렇게 노란선이 수직선이다. 수직선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된다. 수직선이 될 때는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 빨간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빨간 부분이 계속 되면 여기 전체가 다 뭐가 돼? 전체가 다 빨간 부분이지 뭐. 이 빨간 부분이 뭐다? 경제지대. 총수입 자체가 불로소득인 경제지대가 돼요. 이때는 뭐가 없다? 전용수입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학파에서는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불로소득인 경제지대를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고전학파에서는. 자, 요 내용인데 요거 좀 확인 하나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파레토 지대가 경제 지대라는 거 용어. 자, 이렇게 해서 지대 이론에 관련된 우리가 사항을 이제 마친 개념인데 잘 확인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27페이지로 오시면은 부동산 정책론이 이제 나오죠. 부동산 정책론. 자,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이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노력을 우리는 부동산 정책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출제하는 거겠죠. 이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을 하느냐, 정부 시장의 개입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정부가 왜 시장 개입을 해야 되냐, 이유. 근거, 25회 시험에는 근거, 또 필요성, 공적 개입의 필요성, 뭐 16회, 17회, 이유, 26회, 27회 출제를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걸 또 출제를 또 하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왜 시장 개입을 하느냐, 출제를 또 하는 중요한 부분. 계속 출제하고 있잖아요. 자,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하냐, 이유는 많거든요. 자, 이유를 보면은 우선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시장의 실패인데,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또 우리는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누진세를 부과하든지 또뭘 한다? 소득을 우리는 재분배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관련해서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죠. 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를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죠. 자, 또 우리는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우리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 지구제도 같은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인데,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집가가 급등하면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집값이
주가 급등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 계층과 소유하지 못한 계층 사이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가중되죠. 소득의 양극화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집가를 뭐 규제를 해야 돼요. 뭐 분배적 차원에서 뭐를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분배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집가를 또 규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입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이유 중에 뭐 탁탁 튀어나오는 거지 뭐. 이유는 많아요. 자,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잘 보는데 이때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뭐죠? 자, 여러분 시장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인데, 자, 규모의 경제가 또 우리가 몇년 전에 또 지문에 한번 떴었죠. 규모의 경제는 이 얘기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져요. 그럼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죠. 물건을 하나 만드는 비용을 평균 비용인데, 평균 비용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형상이 바로 규모의 경제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다른 기업과의 비용 면에서 우위가 있죠. 경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연 독점이 되죠. 그래서 자연 독점이 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합니다.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죠. 또 독점 기업이 하나, 소수의 대기업,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자원은 생산량은 적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외부 효과.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공부해야 될 용어 중에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거든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 또한세번 출제했었죠.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의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하고 불균등한 배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또 소득 분배의 불균등, 또 소득 우리가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등, 이건 외재적이죠. 이건 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득 분배 불균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재적 결함이죠.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죠. 그러면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 이 정부의 이 시장 개입이, 정부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개입 전보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오히려 개입 전보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정부의 실패인데, 그러면 정부의 또 실패의 원인이 나타나죠. 자, 정부의 실패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죠. 이 규제 당국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 또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관료제의 비효율성, 불량한 정치 환경, 즉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 등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원인에서 정부의 실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개념 구분해 두시고, 이 시장 실패에 관련해서 여러분 시장의 실패가 발생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원래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는데, 그래서 요 내용 우리가 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이 언제 2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다음 주 시간 229페이지에
외부 효과부터 우리는 다음 주에 정책 이론하고 이제 투자 기초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